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사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지도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아동학대는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를 당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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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교총과 교사노조, 유치원 원장, 초등교장 협의회 등 교원단체가 교권 회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많은 피해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권 철학의 현실과 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방임 현상을 더는 이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담임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무줄 총싸움을 하던 학생들을 훈육하던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으며 수업시간 딴짓을 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 역시 비속어를 썼다는 이유로 학대 가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교육인권센터 설문에서는 설문에 응한 교사 절반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10%는 관련 경험이 10차례를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건수만 따지면 한 달에도 뭐 1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면 결국 교육적 방임 현상에 학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교육법 시행령안에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법령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